자, 1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지능형 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모든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자, 뭘까요? 바로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하고 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 그래서 ITS라 그러죠.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어요. 전자, 제어, 그다음에 통신. 이게 핵심이지?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과학화한다. 여러분들이 뭐 버스 정류장에 뭐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나? 하이패스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 자, 2번 OSI 계층에서 물리적 연결을 이용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하려고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 계층은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렇다면 데이터링크 계층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여기서 이제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RC 또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이게 뭐죠? HDLC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게 오류 제어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동기 제어 같은 거. 여기서 뭐할수 있어? 흐름 제어 같은 거할수 있어요. 정답 1번. 3번, 세션 서비스에서 세션 접속의 설정 및 해제에 필요한 절차의 기본 프로토콜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이게 몇 계층인가? 5계층이 세션 계층이라는 거 알아? 세션 계층. 자, 세션 계층. 세션 계층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세션 계층 중에서 세션의 그러니까 설정, 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커널 기능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4번 다음 중 RoADM이 OXC에 비해서 갖는 최대 장점은 애드 그래프 요거 해 주는 거죠. 요게 이제 리 컨피그러블 할수 있다. 그래서 RoADM이다. 그다음에 OXC 자,
자, OXC는 여러분들이 옵티컬 크로스 커넥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갖는 이제 최대 장점은 뭐냐? 자, 이 문제는 이거는 이제 광 교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광 교환기 이게 또 이제 업이 되면은 요게 되는 건데, 자, 아무래도 이거는 3번에 광전, 전광, 변환, 전기를 광으로, 광을 전기로 바꾸는 게 필요 없죠. 필요 없죠. 3번은 아니야. 그 다음에 4번에 트래픽의 상황 변화에 대처가 느리다. 아니죠. 이 R이 뭐예요? 리컨피그러블. 4번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장 단위로 회선 분기 결합이 가능하다. 회선의 분기 결합, 결합 분기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업이 된 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스위칭 속도는 얘가 빠른 거야. 그러니까 2번이 갖는 문제를 최대 당점이라고 하지 말고요. 이것도 그럼 뭐 이게 되는 거니까 그냥 갖는 이게 OXC하고 비교시 특징은 뭐 이 정도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얘가 조금 느려. 스위칭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문제를 장점이라고 하지 말고 뭐 특징 정도로 보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출제하는 분들이 뭐 아무래도 다 뭐 완벽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공무원 문제는 검토를 해요. 교수들이 출제하고 시험 본 그 공무원들 검토를 하는데 이 기사는 검토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오류가 내가 볼 때는 100개 중에 한두 개는 꼭 나타나. 그러니까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지.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사, 이 학원에서 기술사를 취득하고 이제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뭐 문제 출제 의뢰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 수업하는 교재를 줘요. 뭐 어디서 출제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의가 와. 그러면 뭐 내가 어디서 출제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조하라고 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들이 또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기술사들은 딸 때만 기술사야. 따고서 한 10년 넘어가면은 잘 몰라. 딸 때는 되게 실력이 있고, 그렇지만 10년 지나가면 여러분들도 뭐 다 까먹지 않겠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자, 넘어갑니다. 5번.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너무 많은 장비가 속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자,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너무 많은 장비가 묶여져 있다. 보안이 취약하겠죠? 네트워크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이 많은 장비가 있으면은 당연히 보안 취약하고 네트워크 성능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이라는 거는 부하를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뭐라 그러죠? 밸런싱. 그래서 이제 이거가 어렵잖아. 하나에다가 이걸 다 줬기 때문에. 그지? 그런데 라우팅 테이블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야. 하나에 다 넣어버렸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면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요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프 스위치가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 로드 밸런싱 기능이지, 부하가 한쪽에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6번 일반적으로 통신망 크기에 따라 통신망을 분류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자, 가장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조금 큰 거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 메트로폴리탄.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 이 정도로 보면은 되겠지. 정답 4번. 7번. 패킷 경로를 동적으로 설정하며 일련의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분할하여 데이터를 전달하고 목적지 노드에서 패킷의 재순서화와 조립 과정이 필요한 방식은 뭡니까? 자, 일련의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분할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자, 패킷 단위로 분할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이제 버추얼 서킷 데이터그램.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잘 보셔야 돼. 이거는 버추얼 서킷 가상의 선이라고 그러지. 가상회선. 그러니까 여기 회선이 있다는 거야. 응? 회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패킷의 재순서화가 필요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재순서화가 돼야 되겠지? 답은 4번이 된다. 이거는 이제 해선이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가상해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도 헷갈리면 안 된다. 자, 8번. TCP 프레임의 헤더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자, 이 순차번호, 시퀀스 넘버, 자, 시퀀스 넘버. 시퀀스 넘버 필드는 송신 TCP로부터 수신 TCP로 송신되는 데이터 스트림 중 마지막 바이트에 지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TCP 여러분들이 헤더에 보면은, 소스 포트,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스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그림을 이제 그려본다면 여기가 뭐냐? 시퀀스 넘버야, 넘버. 시퀀스 넘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체크섬도 들어가 있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포트가 뭔지 알지? 포트. 다시 말해서, 애플리케이션, TCP, UDP,
여기가 이제 IP, 그 다음에 여기 TCP IP잖아. 그래서 여기에 21번, 뭐 23번, 뭐 이렇게 있잖아. 요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TCP는 연결 제약령이라 그랬어? 있어야지. 그렇지? 연결 제약령이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고 응답 번호는 응답 제어 비트가 설정되어 있을 때만 제공됩니다. 나왔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바로 응답. 응답 넘버다. 되겠어? 예. 근데 뭐 계속 이게 들어갔어. 헤더 길이는 TCP 세그먼트에 있는 헤더 길이를 4바이트 워드 단위로 나타낸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그 밑에가 또 있는데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그리고 4번에 윈도우 사이즈는 수신부가 응답 필드에서 지정한 번호부터 수신할 수 있는 바이트 수를 얘기한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옵셋인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리저브드. 그 다음에 여기가 플래그. 그 다음에 여기가 윈도우 사이즈. 여기가 이제 체크썸. 그리고 여기는 어전트 포인터야. 되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요 정도는 좀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얘기지? 알겠어? 9번 ATM에서 기본 패켓 단위는 ATM은 몇 바이트인가요? 53바이트지. 그래서 ATM 셀은 여기가 48, 여기가 5, 53바이트 셀이지.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다음 종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이 아닌 것은 뭡니까? 1번 송신지 및 수신지의 주소 지정한다. 주소가 있어야지만이 보내고 받을 수가 있겠지. 맞아요. 2번 전송 메시지의 생성. 자, 전송 메시지 생성하는데 프로토콜이 필요하지는 않아. 캡슐화 하는 데는 필요하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2번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통신 프로토콜은 뭐 여러 에러 제어, 흐름 제어, 동기 제어, 뭐 캡슐화, 단편화, 제압성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흐름 제어도 하고. 2번은 틀렸어요. 3번은 흐름 제어야. 4번은 동기 제어야. 1번은 주소 지정이야. 2번이 틀린 거죠? 11번 다음 중 클라이언트 서버 네트워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저비용 소규모 네트워크에 사용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뭐죠? 이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에 서버가 있고 뭐 다 이런 구조 아니야 지금? 다 이런 구조니까 소규모가 아니고요 대규모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어요. 1번은 틀렸어요. 대규모야, 대규모. 대규모. 서버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굉장히 광대하다는 거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 1번은 틀린 거죠. 2번 네트워킹 구성하는 각 장비에 특수한 역할이 부여된다. 3번 대부분 통신은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이루어진다. 4번 피어투피어 네트워킹에 비해 성능 확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맞죠? 클라우드 기반이다 뭐 하는 얘기도 있었고 12번 다음 중 RIP 동작 특성이 아닌 것은 자 RIP RIP 그럼 얼른 생각나는 게 요게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홉스 가지고 알겠어요. 이거는 링크 상태 대역 지연 홉스까지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자. 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최적의 경로가 홉스냐, 대역폭 지연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링크 스테이트 기반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1번 디스턴스 벡터 맞아요. 2번 링크 상태 라우팅. 아, 이건 OSPF지? OSPF지? 그래서 이게 소규모고 이게 대규모다. 3번은 라우팅 정보의 기준인 서브넷 주소는 클래스 ABC의 마스크를 기준으로 라우팅 정보 구성한다. 맞고 자신이 갖고 있는 라우팅 정보를 RIP 메시지 작성해서 인접해 있는 모든 라우터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이거는 주기적인데 이거는 변경 시에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거는 꼭 외워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하자. 응? 그러면 돼. 응? 13번 캐리어 이서넷은 기존 랜 영역에 쓰이는 이서넷 기술을 전달망 또는 백본 영역까지 확장시킨 기술이다. 다음 중 캐리어 이서넷이 기존 이서넷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백본에서 이 백본 백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QS가 되겠죠. QS가 되겠죠. 이게 백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광대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연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 정답은 QS. 그러니까 퀄리티 오브 서비스니까 꼭 우리말 번역을 한다면은 뭐 서비스의 질 뭐 그 정도 번역이 될까? QS. 정답 2번. 14번 다음 교환 방식 중 축척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데이터 교환은 이게 뭐냐? 바로 store and forward야. 이게 뭐예요? 저장한 다음에 전송하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얘가 메시지 교환과 패킷 교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버추얼 서킷하고 데이터 그램 방식으로 나눠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해선을 공유한다는 거야. 이거는 해선을
독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뭡니까? 자, 요거는 뭐가 있어? 이거는 뭐가? 시분할. 그 다음에 그래서 공간 분할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A, B, C, D 뭐 여기가 이제 가나 다라 그러면은 여기가 딱 붙으면은 A하고 라가 연결되고 이런 게 공간 분할이지. 근데 시간 분할은 뭐예요? 시간 분할은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이제 A, B, C, D 뭐 가나 다라. 그럼 여기서 이제 타임, 슬롭, 인터체인징을 해줘서 가하고 라를 A하고 라를 연결하는 것처럼 타임 슬롯을 인터체인징하는 거야. 인터체인징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알겠어? 이게 뭐다? 시그널. 이게 뭐다? 공간 분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회선 독점하죠. 빵, 빵 독점하잖아. 그지? 근데 얘는 회선을 공유하는 거야. 왜? 이렇게 돼서 패킷으로 돼 있으니까 A, 뭐 B, C 이렇게 회선을 공유. 자, 물리적 회선은 하나인데 논리적 회선이 세 개, 네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물리적 회선이 뭐라고? 하나. 논리적이 뭐라고? 네 개. Logical, Physical. 이게 회선 공유한다는 거야. 이 회선을 공유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설명하면 충분히 알 거라고 믿어. 답은 요거지. 14번의 정답은 1번이다. 15. 이동통신 기지국의 섹터 간 전파가 겹치는 지역에서 통화 전환이 이루어질 때 핸드오프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지국이다. 그러면은 기지국이 자 세 개만 일단 그리자. 그러면 여기 이제 3섹터라고 한번 3섹터라고 보자. 여기 기지국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거는 소프트 핸드오프. 기지국 간 핸드오프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거는 소프트 핸드오프야. 이거는 섹터. 자, 빨리 봐.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섹터야. 섹터로 넘어가면 소프트, 기지국으로 넘어가면 소프트,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 이동통신, 자, 기지국의 섹터 간 전파가 겹치는 영역에서 통화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소프트야, 소프터야? 소프? 터지? 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인터넷상에서 주소 체계인 IP 버전 4와 버전 6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버전 4가 버전 6로 업이 됐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 하니? 10진수로 표시, 여기는 16진수로 표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얘가요 확장성, 보안성, 이동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개선됐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응? 알겠어? 에. QS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어. 다 좋아졌어. 응? 자, 그럼 뭐야 이거?
옳은 걸,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버전포 비교, IP 버전포는 32 맞고, 2번, IP 버전포는 헤더 구조가 얘가 개선됐다는 거는 간단해졌다는 거니까 맞지. 맞아? 3번, IP 버전포는 네트워크 크기나 호스트에 따라서 A, B, C, D. 맞아? A, B, C, D, E. 응? 그지? A 클래스, B 클래스. 얘기했어. 4번, IP 버전폰 확실한 QoS? 확실한 QoS가 보장되는 거는 버전 6죠. 아, 정답은 뭐다? 17번, 1분 동안 전송된 총 비트수가 100비트이고 이에 부가로 전송된 비트가 20비트다. 이때 해선의 코드 효율은 얼마냐? 그래서 코드율이라는 거는 이거죠. 실제 전송된 거는 100인데 총 전송된 거는 100 플러스 20이다. 이게 코드율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 얼마다? 응? 정답은 2번 83% 정도 된다. 18번 이선엔 네트워크에서 버추얼 랜의 표준은 버추얼 랜 표준이 뭐지? 802.1Q 정답 3번 19번 수직 안테나와 수평 안테나의 조합으로 다른 전파를 발사하여 페이딩 경감하는 다이버시티 공간 다이버시티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이 공간이 다르면 페이딩 상태가 다르다는 걸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 다이버시티는 이 주파수가 다르면 페이딩 상태가 다르다는 걸 이용하는 거고 편파 다이버시티는 뭐예요? 이 편파가 다르면 페이딩 상태가 다르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뭐 선택하거나 합성해서 안정된 전계를 얻어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합성할 때 쓰는 게 equal gain combine, maximum ratio combine, selective combine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게 맥시멀 레시오 컴바인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안정된 전개는 이런 거지. 이거는 막 전개가 바뀌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편파 다이버시티를 얘기하고 있어. 정답은 2번이다. 20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동기 디지털 계층으로 ISDN 광섬유 매체의 사용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속도를 결정하려고 각국의 속도 계층을 하나로 통일한 거다. 2번 동기와 데이터를 전송하는 국제 표준 기술을 말하며 STM1 시리즈와 속도를 사용한다. 이거 속도가 얼마였었어? 이거 155.52Mbps가 이거였었지? 3번 전송 레벨은 155.52 STM1 사용 최대 256 맞고 TMM 등 망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대역이 할당되어 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SDH.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PDH가 있어. 그래서 이제 TDM은 이렇게 나누죠. 얘가 또 뭐 있어? 북미 쪽에 T1, 유럽 쪽에 E1, E2, 뭐 E3, E4, E5. 맞아? T2, 뭐 T3, T4, T5.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얼마 있었어? 1.544Mbps. 이거 얼마 있었어? 2.048Mbps. 맞아요? 답은 요걸 물어본 거야. 정답 1번이다.